여기 자. 국제 PJ파 뭐 이렇게 제가 조폭 계보를 적어 놓은 건 또 뒤에 가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로 등장할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미리 간단하게 설명을 한 겁니다. 여기 뭐 이동열, 박자원, 조규식이란 분이 다 신동방파, 신동방파, 국제 PJ파라는 이름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네. 이 국제 PJ파는 서방파라는 곳에서 갈라져 나온 조직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서방파라고 불렸고 광주 뭐 저쪽 그러니까 호남 지역에서는 국제 PJ파라고 불려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범서방파라고 하는데 이 범서방파는 김태촌이 만든 조직입니다. 그래서 전남 함평과 영광 이낙연 대표의 지역구죠.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배경으로 같이 이제 시작을 해서 다 이쪽 호남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까지 최초의 전국구로 통일했던 그런 뭐 이제 가장 큰 조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이 저 함평 영광 이낙연 대표의 지역구라는 게 참 눈에 띄긴 하네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네요.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뭐 이따가 이제 또 나오겠지만 조규식 국제 PJ파 이 그 헤드파워웨이의 인수 과정에서 그렇게 이제 옵티머스의 고문인 박자원 씨를 청부 납치 살인을 했던 국제 PJ파의 조규식 씨와 이제 친분을 가지고 있는 김재현이라는 사람이 또 이따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옵티머스 대표 김재현과는 동명이인인데 이 김재현이라는 사람이 이 범서방파의 김태촌의 이제 양아들 그리고 뭐 김진우 김행곤이라는 가명도 썼는데 이 사람이 오늘 이제 핵심적으로 많은 이야기가 나올 이 이제 3부 토건에 최초로 인수를 했던 DST 로봇 지금의 휴림 로봇의 이제 회장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DST 로봇이 휴림 로봇으로 바뀐 거죠 이름이 이름만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네. 작년 10월달에 이낙연 대표의 동생인 이기현 씨가 지금 대표로 가 있는 3부 토건 네. 그 3부 토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DST 로봇 네. 그렇죠 휴림 로봇의 어떤 식으로든지 그 경영권을 행사하는데 관여됐던 사람이 네. 김태촌의 양아들이라고 네. 얘기하는 김재현 네 맞습니다 또 일명 김진우 김영곤의 가명을 썼던 그 당시에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 인수 작업을 인수 협상을 할 때 김진우라는 이름을 가지고 DST 로봇의 회장 명함인데 김진우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3부 토건의 임직원들한테 이렇게 명함을 줬다라고 그 당시에 진술을 많은 분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죠. 점점 무서워지는데요. 조폭들이 네. 나오니까. 예. 네. 이거 뭐 지난주 방송했던 거에 대한 또 뭐. 네, 이제 옵티머스 악의 카르텔 1편 나가고 난 뒤에 제가 이제 검찰과 대법원을 상대로 해서 이제 반론을 받았습니다. 그 검찰 상대로 해서는 그 멈춰져 있는 배후 수사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반론을 요구했습니다. 그 1편을 보셨던 시청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옵티머스 사태는 그동안은 옵티머스의 원래 주인이었던 이혁진 대표가 여권 실세들을 활용해서 벌인 권력형 게이트였다. 예, 게이트. 권력형 비리로 그동안에 언론과 검찰이 몰아가려고 했어. 있죠. 이혁진 대표를 중심으로. 그런데 우리가 보여줬던 바에서 알겠지만 이혁진 대표는 그 후로 들어섰던 김재현 대표에 네. 의해서 사실상 경영권을 뺏겼던 것이고 그렇죠. 그런 경영권이 그 찬탈된 상황에서 아까 얘기했던 문제가 되는 옵티머스의 각종 펀드들이 납입이 그렇죠. 이루어졌던 거고.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이혁진 대표는 그러한 옵티머스를 새롭게 인수한 김재현의 그런 사기 행각을 금감원과 검찰에 고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까지 쫓아가서 민원까지 내고요. 네. 그게 다 무의로 그쳤고 그 무의로 그친 배경에는 대륙 아주의 이규철 네. 변호사 우리 윤석열 검찰총장과 박근혜 네. 국정농단 특검에서 매우 그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네. 그 이규철 변호사의 그 보이지 않는이 아니라 사실상 녹음 파일을 통해서 거의 다 드러났죠. 그렇죠. 다 보여드렸잖아요. 네. 지난주에. 거기에 그래서 그 지금 검찰 수사는 그 김재현이라고 얘기하는 40대 대표 새로운 그 경영권을 뺐는데 동원됐던 40대 대표가 모든 이 1조 5천억짜리
네. 거대한 옵티머스 사기극을 벌인 것으로 그렇게 몰아가고 있죠. 몰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난번 1편에서 보여줬지만 김재현 뒤에 그 광범위한 인맥을 경기고 그렇죠. 인맥을 통해서 광범위한 인맥 그리고 국정농단 세력과 매우 연결돼 있는 맞습니다. 양호라고 하는 네. 사람이 있다고 저희가 가장 많은 목소리가 나왔죠. 그렇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 6월 달에 김재현 대표를 구속하고 난 이후 검찰은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단 한 번도 지금 6개월이 넘어가잖아요. 6개월이 넘어갔죠. 양호를 한 번도 안 불렀다고 합니다. 아, 지난주에 그 강 기자께서 예.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것만 한 15번은 들은 것 같은데 네. 일주일 동안 전혀 그 이 멈춰져 있는 배우 수사가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거로군요. 예, 그러니까. 양호를 한 번도 안 불렀다 그러고 더 중요한 거는 약 한 3주나 한 4주 전쯤에 네. 그 아까 쫓겨났던 이혁진 대표와 함께 회사를 이끌었었던 이모 씨가 있습니다. 사촌 동생. 네네네. 사촌 동생 이모 씨. 네. 근데 사촌 동생 이모 씨는 이혁진 대표가 그 쫓겨난 이후에도 이 김재현 그다음에 양호와 함께 한 몇 개월 동안 같이 일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몇 개월 동안 김재현 양호가 벌렸던 사기극의 실체를 똑똑히 지켜봤던 인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이모 씨를 검찰에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소환을 했답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에 가서 주로 물어봤던 거는 양호라고 하는 사람이 김재현과 사기극의 공모를 했느냐라고 하는 걸 주로 물어봤대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보고 들은 바들 다 유감없이 얘기를 했답니다. 네,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공모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한 부분들을 검찰에서 조서로 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조서로. 조서로 안 담는다는 것은 어떠한 증거 능력도 없고 뭐 수사. 그러니까 그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사건 수사를 함에 있어서 양호라고 하는 인물로 배후 수사를 밟아간다고 얘기한다면 거기에 네. 중요한 참고인으로 불렀던 사람을 상대로 한 조서는 당연히 남겨야죠. 그럼요. 그런데 조서를 남기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땐 과연 이 사람이 얼마나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간을 보려고 했던 게 아닌가 검찰 입장에선. 확인. 예. 확인. 그런데 자기네가 생각했을 때는 뭐 이 사람조차도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모 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끝난 이후 일주일 후에 제가 이규철 변호사, 네. 양호 씨에 대한 변호를 받거든 이규철 변호사하고 통화를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이규철 변호사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뭐라고 얘기했냐? 검찰이 양호를 단 한 번도 부르지 않은 것은 그 누구도 양호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진술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저희 같은 기자들도 찾아내는 일을 도대체가 검찰은 뭘 하고 있는지 답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이제 물어봤던 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서 엄청 혼이 나죠. 네, 네. 옵티머스에 대한 그 사기극을 중단시킬 수 있는 골든타임을 두 번이나 놓쳤어요. 그랬죠. 예. 그래서 국정감사에서 엄청 혼이 나고 온 이후에 수사 인력을 대폭 증원해가지고 총 18명의 검사를 투입을 했거든요. 네네네. 와. 그런. 수사했네. 그런데 그 18명의 검사가 지금 현재도 유지되고 있는지 부분들을 제가 물어봤는데 네. 예, 서울중앙지검에서 그 부분들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는 않고 그냥 상응하는 정도의 수사 인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분명히 18명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수사는 의지가 없어 보이고 네. 지금 거의 옵티머스 관련된 수사는 여론이 잠잠해지는 걸 그냥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1조 5천억짜리 수사는 제가 볼 땐 40대 김재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지른 것으로 꼬리자르기만 자르고 네. 그 바로 윗선인 양호 그 회장을 사실은 김재현을 그 지휘하고 김재현으로부터 모든 보호를 받고 옵티머스에서 스스로 자기를 RM이라고 그랬죠. 얘기를 했었던 그 양호를 단 한 번도 부르지 않고 그냥 검찰 수사가 아마를 접으려고 했었던 게 아닌가. 그런데 그게 지난주에 저희 옵티머스 1편에서 양호가 이 범행에 얼마나 깊숙이 개입했는지 부분들 너무 생생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네네.
검찰이 조금 고민이 좀 시작이 된 것 같긴 합니다. 그렇게 보이죠. 네. 저희가 아주 생생하게 녹취자료를 다 공개를 했기 때문에 네. 검찰이 되게 곤란스러워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옵티머스 악의 카르텔 1 지금 대략 한 12만 명 정도가 네. 시청한 것으로 보는데 저는 이 시청하기가 곧 힘이라고 봅니다. 네. 네. 10만을 넘어서 20만, 30만, 50만, 100만 명 정도가 악의 카르텔 옵티머스 1편을 봤다라고 한다면 그 사실을 검찰이 안다면 검찰은 김재현으로 수사를 덮기가 어려울 겁니다. 배후 수사 더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난주 1편하고 오늘 방송하는 이 2편을 시청하시는 걸로 끝나시는 게 아니라 많은 주변 분들한테 좀 공유도 하시고 시청하시라고 좀 독려를 해 주셔야 합니다. 네, 그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진실을 은폐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내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반 보통 사람들의 피아땀이 이렇게 서린 돈들이 지금 저렇게 어디로 사라진 거기 때문에 네. 제대로 된 수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촉구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나 이게 검찰이 사실은 이제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검찰은 일단은 고의든 실수든 옵티머스 사태의 그 확산을 막지 못한 기본적인 책임이 있고 그렇죠. 그 책임의 한가운데는 두 번 다 불기소 결정을 내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네. 책임이 매우 무겁습니다. 무겁죠. 그래서 결국은 이 수사를 파다가다 보면 윤석열 총장의 최소한 직무유기 범죄와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의 네. 조직을 지키기 위한 측면 혹은 네. 뭐 자신들의 권력을 네. 뭔가 지금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 동력이 더 커지는 것을 뭐 네. 이렇게 막기 위해서라도 의도적으로 이 수사를 하지 말아야 될 뭐 동기는 충분하네요. 그래서 저는 이 수사가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결국은 특검 아니면 공수처로 가야 네.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옵티머스를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검찰의 움직임 그리고 네. 현대판 밀본 세력들 그렇죠. 이 부분들에 대한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의 네. 예, 분노의 목소리들이 더 많이 퍼져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혹시 이 영상을 보신다면 이 문제의 심각함을 좀 알아주셔서 검찰을 향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빨리 하라고 촉구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법원 반론 부분인데요. 이 부분들은 이제 시청자 옵티머스 1 시청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그 이혁진 대표로부터 경영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김재현 그다음에 양호가 그 민원을 했죠. 민원을 했죠. 예, 그 금감원 또 그건 또 금감원에 있는 사람들이 거꾸로 김재현 양호에게 거꾸로 부탁을 한 거예요. 네, 도움을 요청했죠. 네, 네. 부탁의 내용은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그 대주주 변동을 해줘야 되는 대주주 변동을 하려면 지금 현재 대법원에 가 있는 이혁진 씨와 관련된 사건들을 빨리 예, 빨리 조기에 확정 좀 시켜달라라고 네. 했고 그거를 이규철 대류가주의 이규철 변호사를 통해서 네. 대법원에 로비를 해달라라고 하는 얘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는 사실은 이와 관련해서 과연 이규철 변호사가 실제로 대법원을 상대로 로비를 했는지 네. 이 부분들 관련해서 한번 대법원을 상대로 해서 반론을 한번 요청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규철 변호사가 대법원을 상대로 로비를 했다고 한다면 그 로비 창구는 조재현 네. 대법관 지금 현 법원 행정처장이 맞습니다. 1순위로 거론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조재현 대법관 지금 현재 법원 행정처장은 바로 직전까지 이규철 변호사와 같은 네. 법무법인 대류가주 소속이었고 이규철 변호사가 스스로 조재현 대법관이 대법관 된 이후로도 대류가주에 있는 대표 변호사들하고 자주 올려서 밥을 먹었다라고 네, 먹었다. 인정했거든요. 심지어 초대 공수처장에 대한 추천을 하는데 있어서도 예. 네 지금 이쪽 그 뭐 추천이 나오지 않았었나요? 같은 네. 지금 예. 네 그러니까 그
법원 행정처에서 한 명을 추천할 수가 있는데 그 추천에 대한 명단이 대륙 아주 소속에 있는 변호사를 추천을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들의 관계가 그냥 뭐 끝난 게 아니라 계속 그렇게 좋은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는데 전혀 뭐 이상한 뭐 과도한 추측은 아닌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네. 자, 그런데 그 대법원을 상대로 만약에 로비를 했다고 한다면 그 당시 대법원에 가 있던 사건이 형사 사건이 하나 있었고 네. 민사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랬죠. 저희는 옵티머스 1에서는 형사 사건에만 주목을 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다시 이렇게 그 당시 사건 파일들을 뒤적여 보다 보니까 민사 사건이 발견이 됐고 외려 그 대주주 변동과 관련해서 금감원이 부탁을 했다고 한다면 형사 사건보다는 아. 민사 사건일 가능성이 더 높겠다. 그 강간치상죄보다는 다른 그렇죠. 민사 사건죄가 훨씬 네. 더 왜냐하면 준다. 네. 왜냐하면 그 당시 양호가 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이혁진 대표의 주식의 질권을 설정하고 있는 그렇죠. 사람으로부터 질권을 사야 돼요. 사들여야 되니까. 그런데 그 질권과 관련된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에 있는 그 질권 관련된 소송이 빨리 확정이 돼야 대주주 변동이 용이할 수 네. 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1월 15일 무렵일 거예요. 그 이 김재현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가 금감원 직원하고 얘기를 하는데 금감원 직원이 먼저 물어보죠. 대법원 사건 어떻게 됐냐? 예, 예, 예. 맞습니다. 그랬더니 김재현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냐? 빠르면 이번 주, 네. 늦으면 다음 주까지 될 것 같아. 예, 녹취록 변호사를 통해서 독촉하고 네, 있습니다라고 네. 얘기를 했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민사 사건이 제가 확인해 본 바에 따르니까 1월 24일 날 확정이 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1월 15일 날 통화를 할 때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거의 그 말대로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민사 사건에 대법관 중에 한 분이 대륙아주 출신의 조재현 대법관이 있었습니다.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이네요. 그러면은 정말로 대법원에 대한 로비가 된 거잖아요. 정황상. 예. 그러나 이제 물론 대법원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대법원에서 그 상고가 기각됐던 이유는 뭐 다른 거에 작용이 돼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이 상고를 제기했었던 이혁진 대표 측이 상고 이유서를 늦게 내서 그 상고 이유서를 늦게 내면 자동으로 기각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서 자동으로 기각이 된 것뿐이지 거기에 뭐 다른 로비가 작용이 있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공교롭게 날짜가 제일 날짜가 공교로운데요. 다음 주 아니면 빠르면 이번 주라고 하는 것과 동일하게 예,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이 됐고요. 변호사에게 독촉을 하겠습니다라는 녹취록을 지난주에 방송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공교롭게 그 재판부에 대륙아주 출신의 조재현 지금 현 법원행정처장이 네. 그래서 저는 참 그 김명수 대법원장 이 얼마 전에 신년 담화에서 얘기했던 내용이 있잖아요. 네, 뭐 판사에 대한 무슨 뭐 공격을 멈추라고 했나? 그렇죠. 뭐 법관의 그 독립성을 침해하는 그런 발언들을 멈춰달라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저는 김명수 대법관께서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법관을 존중해달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 이전에 국민들에게 심각한 불신을 주고 있는 이런 법관들의 문제에 대해서 왜 법관이 신뢰를 잃어버렸는지에 네. 대해서 먼저 자성하고 사과하는 네. 것부터 시작돼야 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 내의 수장이 아니고 한 나라의 사법부, 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되는 삼권 분립 중에 한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일반 국민들이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 못하면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촉구합니다. 네. 옵티머스와 관련된 대법원 로비 의혹. 법원 행정처장을 배제하고 따로 대법원장께서 진상조사위를 구성해서 진상조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촉구합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심호흡 한번 크게들 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매우 충격적인 내용들이 이제 하나씩 저희 열린공감TV를 통해서 발표가 될 겁니다. 넘어가시죠. 진짜 센. 자, 수상한 3부토건. 네, 우선 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상을 보고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충격을. 뭐 한번 일단 보시고 계속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공동 사무실 쓰시는 분인데요. 여기는 안 계시고요. 예, 예. 네, 딴 데 계시고. 여기서 찾아 있는 것 같아요. 회사 이름만 알고요. 아. 거의 뭐 1년 넘게 못 봤어요. 여기를 잘 안 오신가 봐요. 예, 거의 안 오시죠. 예, 예. 그러니까 사무실만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 예. 예, 예. 이 JN 리더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강진구 기자께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네, 방금 전에 봤던 영상에 동영상에 나왔었던 JN 리더스. 네. 1년 동안 거의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거의 뭐 고시원 정도 크기의 사무실을 얻어서 쓰고 있네요. 네. 예. 네. 이 JN 리더스가 6천억짜리. 6천억짜리. 시가 6천억짜리 회사의 모회사라고 얘기를 하면 믿겠습니까? 네. 아. 이 JN 리더스가 지금 시가 총액 6천억 하고 있는 네. 3부 토건을 지배하고 있는 휴림 로봇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그 휴림 로봇이라고 하는 곳의 최대 주주회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3부 토건 오늘 현재 시가 총액으로 봤을 때 약 5,715억이고 작년 12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8천억 원대까지 갔던 3부 토건의 이 지배 구조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회사가 아까 그 굉장히 조그만 뭐 고시원 수준의 몇 평 안 되는 JN 리더스라는 회사의 실체가 있는 바로 그 사무실이었던 겁니다. 이게 위치는 경기도 수지 모 상가에 있고요. 상가의 건물이에요. 무슨 어떤 오피스 빌딩도 아니고 상가에 있는 건물에 있고 이 회사 뭐 2014년도 4월 달에 설립된 회사인데 2020년 기준으로 사원수가 몇 명이었죠? 한 명이요. 한 명. 네, 한 명 있는. 그게 가능할까요? 6천억짜리 회사의 지배 구조의 꼭대기에 있는 회사가 직원 수가 한 명인 뭐 굉장히 작은 상가에 있는 공유 오피스. 그나마 뭐 아까 취재 기자가 가서 촬영을 해온 내용에 의하면 뭐 1년 동안 네. 사람도 없었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어 있는 사무실이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제가 오늘 삼부토건 본사를 가서 삼부토건 본사에 있는 그 공동 대표 이사를 네. 만나봤고 그리고 지난 주말에는 노조를 만나봤습니다만은 네. 그쪽은 삼부토건의 경영권은 매우 건전하고 안정화돼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는 뭐 제가 좀 주가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네. 네가 뭘 취재를 했냐라는 식의 공격도 많이 받았어요. 그거 노조 부위원장님께 그런데 그런 내용을 그 뭐 노조 부위원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아무튼 삼부토건의 네. 대주주를 타고 쭉 올라가면은 보이는 그 회사. 네. 그걸 찾아가 봤더니만 아무도 없는 빈 사무실이었다. 네. 아무도 없는 1년 가까이. 결국은 그 페이퍼 컴퍼니, 네. 그 고시원에 네. 그 인터넷상으로는 직원 수 한 명, 우리가 실제로 가본 바로는 1년 동안 비어있는 사무실, 네. 그곳에 주소를 두고 있는 JN 리더스. JN 리더스라고 하는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삼부토건의 실제 소유자다. 그렇죠. 실제 소유자다. 네. 그는 누구인가. 네. 네. 그는 누구인가가 지금 굉장히 저도 궁금하네요. 그리고 그 의문스러운 지배구조를 네. 가지고 있는 삼부토건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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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이사로 네. 작년 10월 달에 이낙연 대표의 동생인 네. 이계현 씨가 대표 이사로 왔죠. 네. 네. 그리고 네. 온 이후로 미친 듯이 주가가 네. 급등을 했고. 네. 자, 그 이야기로 가기 전에 우선